야, 우리 뭐 하는 거야, 근데? 박수 한번 같이 쳐주면 돼, 일단. 자, 모니터랑 같이 쳐. 그냥 좀 깐진하게. 하나, 둘, 셋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하방송예술대학교 기타리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. 아, 아. 안녕하세요. 오. 네, 먼저 자기소개 한 분씩 다 해주시죠. 네, 삼행시를 잘하는 네, 일광포 기타리스트 박상규입니다. 네, 리니황의 애니저장소입니다. 아직 유튜브 홍보하는 게 아니죠. 네. 네, 일단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할게요. 먼저 기타를 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. 당신도 똑같은 이유잖아. 왜 자꾸 오시는 거야? 어, 그렇죠. 어떻게 기타를 치게 되시는지. 어머니가 사주셔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너도? 너도? 네, 그러면은 아무래도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있잖아요. 히어로, 기타 히어로. 히어로? 네. 히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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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우리 리니 형의 애니저장 손님부터 어떤 기타리스트를 좋아하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저는 방과 후 티타임의 히라사와 유이를 좋아합니다. 아, 그분, 그 눈 크신 제가, 분. 제가 레스포를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. 아, 혹시 그 K1의 유이 씨가 아니고. 그렇죠, 그렇죠. 아주 유명하죠. 그렇죠? 아, 알고 계시네. 아, 이거 자료 한번 띄워야겠네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저도 그분 참 좋아하는데요. 대단하신 분입니다. 네. 저도 그분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. 레스포리 잘못한 걸까? 레스포리 잘못한 걸까? 그치, 레스포리 유이 기타라고 하거든. 유이 기타고 진짜요? 유이 기타라고 진짜요? 모차트 느낌이네. 에바잖아. 진짜 임 유이 기타 치면 나옴. 네, 그러면 이제 곽상규 씨 차례인데 이제 곽상규 씨는 기타리스트를 누굴 좋아하시나요? 저는요? 네. 황린이 좋아. 아, 야, 야, 써. 네,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대표 기타리스트 곽상규 씨와 황린 씨를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. 이제 이 두 분의 많은 활동 다들 이제 기대해 주시고 계속 영상을 보는데 왜 눈을 그렇게 뜨세요?